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제가 제 힘으로, 제 다리로 제가 차 타고 걸어왔는데요. 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지금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그런 인생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는 우리로 가서 뭐를 맺게 하려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어때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위험한 줄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신앙의 어떤 지식은 많고 말로는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아는 것 같지만 그 삶에 열매가 없는 이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진다고, 하나님이 그걸 제하해버린다고 이렇게 말씀, 요한복음 15장 2절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무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린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농부이시라고 말씀을 했는데 농부가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또 영양제를 주고 막 그렇게 잘 가꾸죠. 근데 그 농부가 가꾸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그걸 공급해 주시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가 뭐를 맺도록?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지혜, 명철, 지식 이런 걸 다 줘도 열매 없는 가지처럼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포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쓸모없는 가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나중에 그 농부가 가서 어떻게 돼? 그걸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왜? 아무리 이걸 공급해줘도 영양분만 뺏어가고 다른 가지가 열매 맺는 걸 방해하고 쓸모없는 가지인지라
사정없이 가지를 잘라버린다. 우리가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이런 걸 다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열매를 맺으라는 것.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이런 걸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데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줘도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제는 제거해 버린다는, 열매를 맺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고 주신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 공급이 끊어지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해주지만 열매 맺지 않은 그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탄 원수마귀 사고 재난 저주 질병 이런 악한 것들이 틈을 타도 보호해주질 않아요. 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이걸 보호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 여러분의 물질이 새해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건강을 해하지 못하도록, 사고 재난 저주로부터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도 열매 맺는 삶을 살면은 다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고 재난이 닥치고 악한 원수 마귀가 틈타서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때요? 찍어서 버려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자, 누가복음 13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 이해하기 쉽도록, 이스라엘에는 포도원이 있으면 농장이 있으면 거기다 무화과나무를 많이 심어요. 여러분 이쪽에 우리 전라도에도 무화과나무를 많이 심죠. 영암에 또 이 앞에도에 얼마나 무화과나무를 많이 심어요. 근데 여기에 농부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그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냐. 자, 한번 7절 보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는데 3년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무화과나무는, 예전에 저희 집에도 무화과나무가 있어서 아는데, 그냥 심으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어요. 근데 아무리 이게 어린 나무라 해도 3년이면 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포도원 그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해, 내가 3년을 심어놓고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다. 어찌 이제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찍어버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서 비유를 하겠죠. 이 포도원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뽑아다가 이 하나님의 포도원이 교회다 심어놓고 말씀으로 물주고 성령으로 물주고 계속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포도원 지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3년을 됐는데도, 신앙생활 예수 믿는 3년 됐는데 열매가 없다? 그럼 뭐라고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땅만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이런 은혜를 다 헛되게 만드니까 이런 건 쓸모없으니까 찍어서 버리라는 것. 뿐만 아니라 열매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계속 보겠어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에 갔어요. 그 동네에는 무화과나무가 많이 있는데 멀리 보니까 한 무화과나무 큰 게 보여요. 아주 입이 무성하고.
그래서 아 여기에는 열매가 있겠구나 하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아 그랬더니 이 무화과나무가 그 다음날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면서 보니까 다 말라져 죽었어.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어떤 사람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뭐 말로는 그냥 주님 잘 섬기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또 아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이렇게 한데 정작 열매를 없는 그런 무화과나무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있습니까? 얼마나 이런 열매 없는 신앙생활이 위험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마태복음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 보니까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진.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좋은 열매를 안 맺고 나쁜 열매, 가시와 엉겅퀴와 이런 들포도 이런 것만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포도, 좋은 무화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데 나쁜 열매를 맺으면 어때요? 이건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이것은 세례 요한이 그 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세례 요한이 그게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 것인데 그들이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다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그런 신앙생활을 그래서 비유로 말씀해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이거 어떻게 돼?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자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열매 없는 사람은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알죠? 농사를 지었는데 벼농사를 지었어요. 다 쭉정이야. 그러면은 얼마나 농부가 속이 상한지 몰라. 근데 알곡이 많이 거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얼마나 기쁩니까? 포도 또 아니면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도에 무화과를 좋아해가지고 맨날 여름 되면은 앞에도에 며칠에 한 번씩 무화과 사러 갑니다. 왜? 저희 집사람이 밥은 안 먹어도 무화과는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애처가니까 집사람 좋아하는 걸 해야 되니까 하여튼 자주 들락날락해요. 그래 이제 단골이 생겼어요. 네, 근데 이 작년에는 날씨가 굉장히 추워가지고 무화과가 수확이 얼마 못했어요. 또 이제 비가 안 오고 나중에는 또 비가 또 많이 와. 그런 게 이 무화과 열매를 좋은 걸 많이 거두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무화과나무를 심었으면 비료를 주고 또 잘 가꿨는데 이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주인의 기쁨이 되죠.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럽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서 막 포도 열매가 많이 맺고 그 다음에 또 무화과가 막 굉장히 큰 무화과가 열리고 이런 과실나무에 과실 열매가 많이 맺혀봐요. 그러면 어때요? 지나가면서 아, 이 주인 농사 진짜 잘했네. 이 나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칭찬해요? 그 주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주인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요. 아멘. 너희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또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주님 어떻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이런 모든 열매 맺는 필요한 걸 주시는데 이런 걸 줘도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제하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은사와 축복과 건강과 물질과 이런 모든 열매에 필요한 걸 주셨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막 맺어. 많은 열매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열매 맺게 하도록 하겠어.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잠언 3장 9절로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이 차고 새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여러분 보호해 주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열매를 맺자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주님은 관심이 없어.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도 사고 재난 질병이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아무리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도 좋은 열매를 맺죠. 나쁜 열매를 맺고 열매 맺지 않으면 주님은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하겠죠.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 첫 열매를 거두는 그걸 지키고 마지막 그해 마지막에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는 이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초실절 또 수장절 유월절 이 절기 세 번의 절기를 지킬 때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낸대.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바치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원수와 대적들을 다 쫓아내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줘요.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는 아무도 네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탐내지 못하니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오. 하나님이 불성곽과 불벽이 되어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주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맥추감사 주일이죠. 맥추절은 그럼 무슨 날입니까? 자, 출애굽기 23장 조금 전에 읽었던 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 여기 보면 맥추절은 뭐냐면 그 농사를 지은 첫 해, 첫 소산물에 그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 드릴지니라. 예, 여기 보니까 그해 농사를 지어서 소산물의 첫 열매를 거두는데 그 첫 열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는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슨 열매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맺어야 될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말로만 믿어. 아, 저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사람이 삶에 그런 회개에 합당한 변화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믿기 전이나 후나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고 여전히 나쁜 열매, 옛날에 썩어질 것을 쫓아가 육신의 그런 어떤 정욕과 쾌락과 이런 것을 쫓으면서 안 좋은 열매만 맺는 삶을 산다면은 이거는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진짜로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먼저 맺혀야 됩니다.
이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짜예요, 가짜.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이거는 쭉정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칭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거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마귀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겠는데 마귀 자식,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천국 간다고 너희들 그런 잘못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능히 여기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2000년 동안 믿은 우리는 후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믿는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맞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런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2000년 동안 믿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때요? 찍혀서 불에 던지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삭개오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자기 그 동포들 민족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했는지 몰라. 이 로마 정부에 어떻게 해가지고 출세해서 아부해가지고 세무서장이 됐어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때는 세금을 어떻게 매냐? 세무서 직원들이 마음대로 매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는 로마 정부에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그것을 착복하는데 얼마나 세무서장, 이 여리고는 물 좋은 곳이에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권세를 누리며 세상 쾌락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지나가던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여러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는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모신 삭개오가 뭐래? 주여, 내가 남은 것을 토생한 것은 4배나 갖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삶에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날 이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 이 역사를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BC, AD로 나누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인생에도 예수님 전과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그런 삶,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면 무엇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도해서 응답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것이 축복이며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성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해서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고아원을 운영할 때 한 명의 후원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오지 기도했어요. 성경에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여 주리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해 주셔서 그 기도 응답의 열매를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한 명의 후원자도 없는데 고아들이 많을 때는 그 고아원에 여러분 2,000명이나 넘었어요. 그럼 2,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시설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의 후원자도 없고 그 누구에게도 가서 고아들 내가 돌보려니까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사정해 본 적이 없었어. 오직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의 열매를 가지고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의 열매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를 증거하게 된 거예요. 기도 응답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어쩌다 한 번씩 응답이 될까 말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많은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건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사단의 권세 아래 어둠의 권세 마귀의 그런 자녀였어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렇게 말씀했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우리는 어둠의 권세 아래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빛이라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겠잖아요. 자 구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그럼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겠는데 착하지 않고 악해 의롭지 않고 불의해 진실하지 않고 거짓된 삶을 살아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둠의 권세 아래에 속한 자요 마귀의 자녀로서의 그런 부끄러운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기 전에 빛의 열매는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돼요? 빛의 모든 빛들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착한 행실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겠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둠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겠잖아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그 열매가, 빛의 열매가 맺혀야 돼. 근데 내가 빛의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착함이 아니라 악함, 의로움이 아니라 불의함, 그리고 진실함이 거짓된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입으로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해도 여러분의 열매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이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걸, 나쁜 열매는 이 나무가 나쁘다는 걸 보여주듯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무슨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열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누가 거하셔요?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겠죠.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도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말인데, 작은 예수 이런 말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기업의 후사요, 그것이 보증이라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구원받아 물과 성령으로 걷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럼 성령이 거한 사람은 반드시 이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2절 다시 보여주세요. 네, 성령의 열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첫째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기쁨, 화평, 모든 사람으로 화평해. 근데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고 기쁨이 없고 그 마음 안에 어떤 정말 뭐 항상 기쁨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화평, 어떤 사람하고든지 성령의 그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열매가 화평이니까,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히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듯이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반드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열매,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사과나무 하나 열매 맺죠. 배나무에는 배 하나 열매가 맺죠. 그런데 이 성령의 그 모신 사람에게는 아홉 가지 열매가 맺죠.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참을,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셨다는데 아니 이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이요.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자동적으로 거기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이거 갖고 주면은 반드시 사과 열매가 맺혀. 근데 사과나무에 가시 열매, 엉겅퀴 열매 이런 게 맺힌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건 사과나무 아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반드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절제
이런 아홉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예수 믿는데 싸놨고 막 화평치 않고 맨날 여러분 그 놔둬봐요 말씀. 이? 화평하지 않고 어디가 문제만 일으키고 오래 참는 거 아니야. 성질도 못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전혀 없다고 해요. 온유와 절제 이런 게 없고 사랑과 희락이 없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성령 모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이런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열매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큰 상급을 받고 영광과 면류관을 쓰려면 반드시 우리는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서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는? 첫째 무슨 열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멘.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두 번째 우리는 무슨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세 번째 빛의 자녀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네 번째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가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면 찍힘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모든 축복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기도 응답의 열매로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수와 대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과 은사와 은혜와 물질과 축복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산물의 첫 열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 그리고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 열매를 바치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했냐? 첫째 회개하고, 한번 따라서 첫째 회개하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 아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 회개하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11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우리는 원래 뭐냐면 돌감람나무였다. 그런데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가지 얼마 꺾였는데 돌감람나무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과일 농사를 해보시고 이거 뭐 접붙이는 거 이거 해보시면 알 거예요.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가 있네. 돌감람나무라 할지라도 이것을 딱 베어가지고 참감람나무에다 갖다가 접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참감람나무의 진액이 올라오니까 이것이 거기서 참감람나무에 뭐를 맺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배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좋아요. 근데 좋은 그 참 배에다가 그걸 잘라가지고 가서 접붙여놓으면요 이게 열매가 탐스러운 거예요. 맺죠. 감나무도 마찬가지, 다른 다 과일들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게 돌배, 돌감나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배에다가 좋은 데다가 그걸 딱 접붙여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열매가 들려요.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돌감나무 우리들이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축복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안 돼. 그건 돌감나무고 돌배야. 그러니까 그 절대 거기서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지. 근데 전에는 굉장히 안 좋은 열매만 맺었어요. 근데 그걸 딱 잘랐어. 이게 회개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좋은 참감나무나무시 예수님께 믿음으로 딱 접붙여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으로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회개 합당한 열매, 기도응답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고 여러분 영혼구원의 열매, 이런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열매가 없어. 좋은 열매를 못 믿어. 우리가 회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등종하는 삶을 살던 사람이 딱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나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딱 접붙임을 받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열매를 안 믿으면 찍혀 불에 던지운다 했잖아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때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여러분 그러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반드시 붙어있어야 돼. 근데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포도나무라고 하여 가지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딱 붙어있으면 농부가 뿌리를 통해서 이 나무를 통해서 가지에게 모든 걸 공급해줘. 그럼 이 가지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있기 싫다고 떨어져 나가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하나님께서 농부신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서 끊어지고 이건 절대 스스로 혼자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이게 떨어져 나가서 혼자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해. 너희도 이와 같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냐?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가지. 그러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씨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많이 맺는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어. 그러나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씨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지가 혼자 떠나서 뭘 할 수 있어요? 농부가 비료를 아무리 줘도, 물을 줘도, 아무리 영양제를 주고 뭘 해도 가지 혼자 떨어져, 아유 나는 여기 붙어 있는 게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떨어져 나와가지고 가지가 있잖아, 내가 혼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거야. 이거는 그 순간부터 말라져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 보면 분명히 그래.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뭘까? 수많은 주석책, 수많은 설교지, 수많은 이것에 관계된 책들을 읽으면서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시원하게 답을 어디서 얻지 못했어요. 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몇십 년 동안 이걸 연구하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너희가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는 예수 안에 거는 주님의 몸이 있잖아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 안에 거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성령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시험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이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시험 들어가지고 위태롭게 붙어있어. 바람이 불어가지고 태풍이 불면 포도나무 가지가 꺾여져. 그래가지고 이것이 달랑달랑해. 그럼 이게 어떻게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니? 지금 어떤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하다 있잖아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이 와가지고 이게 달랑달랑 곧 떨어져 나가기 일보 직전인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다 마귀나 세상 유혹에 이게 해가지고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 한쪽 발은 주님, 한쪽 발은 또 세상,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양다리 걸치고 얼마나 이게 지금 달랑달랑 위험한 가운데 있지만, 이래가지고 여러분 열매를 맺게, 이러다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 이건 아무도 쓸모가 없어가지고 정말 이건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불 속에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와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 아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 아니 그러잖아요. 가지가 이것이 떨어져 나가면 어때요? 금방 말라져요. 그러면 이것을 말라지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뭐하다가 이거를 불로, 예, 뭐하다 불사료 화목잼 그 화목으로 쓰죠. 화목으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걸 뭐하다가 지옥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때부터 하나님 모든 축복이 다 끊어져.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다가 무슨 유혹을 받아 시험 들어서 환난과 핍박이나 뭐 이런 달콤한 유혹 때문에 세상으로 가, 주님을 멀리해, 주님을 떠나. 그러면 처음에는 자유롭고 좋은 것 같지만 좀 있으면요 이 사람이 살 영혼이 피폐하기 시작해, 마르기 시작해,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해. 왜?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해요. 내 힘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해갖고는 안 돼.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열매를 맺으려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안 돼. 이 가지는 이 가지와 이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는 분리할 수 없는 이 생명의 관계. 이 생명에서 예수님 떠나지 않으면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혼은 살았다는 이름 가지에서 죽은 자가 되고 절대 이 가지가 나가서 혼자 지가 어떻게 잎사귀를 피워요? 어떻게 꽃을 피워요? 어떻게 열매를 피워요?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붙어있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때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근데 이제 성령을 모셨어도 사람이 세 종류의 성경에 본 사람이 있어.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성령이 없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성령을 따라 살려고 육신의 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령을 쫓아 살아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열매, 성령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이런 좋은 열매,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려고 육신의 소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받고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라겠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좋은 씨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심는 대로 뭐 한다? 거둔다. 많이 심는 자는? 적게 심는 자는?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려면 좋은 씨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아멘. 심한 그냥 심어놓으면 안 돼. 심어놓고 노력도 하고 거기다 수고도 하고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 씨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씨만 심어놓고 있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농부처럼 있잖아요. 아유, 언제 비가 오나 지가 알아서 다 자라게 열매를 맺겠지.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좋은 씨를 많이 심어야 돼. 나쁜 씨를 심어놓고 좋은 걸 걷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심어놓고 많은 걸 걷는 도둑놈 심보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씨앗을 많이 심고 거기다 가서 나의 수고와 노력과 정성과 헌신과 봉사와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걸 잘 가꾸어야,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인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원하신다고요? 회개, 뭐라고요? 합당한 열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열매. 크게 한번 하세요. 세 번째 무슨 열매요? 빛의 열매. 아멘. 네 번째 성령의 열매. 다섯 번째 영혼 구원의 열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그랬잖아요. 소산문의 첫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그걸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맥주 감사절에 회개의 열매, 그리고 기도응답의 열매, 또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열매가 없는 삶은 위험하다고 했죠.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뭐라고요?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안 믿고는 절대 여러분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돌감나무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참감나무 열매를 맺어? 안 돼. 딱 회개하고 예수님께 와서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좋은 씨를 많이 심고 열심히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부어주시고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열매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좋은 열매, 회개 합당한 열매, 이런 빛의 열매, 이런 성령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쁜 열매만 맺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나쁜 열매를 맺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도 또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뭐 그래도 괜찮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는 그렇잖아요. 이게 거짓선지 참선지, 이게 참신자인지 가짜신자인지 이걸 뭐로 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겠잖아요. 여러분 말로만 입만 무성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열매로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거해 주십시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